안녕하세요. 우리 게르지입니다. 오늘은 벤처 전용 어라운드뷰를 시공한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벤처 전용이고요. 국산 제품입니다. 이렇게 전방, 사이드, 후방 이렇게 설치를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납니다. 2D 화면이고요. 기존 순정은 70%밖에 화면이 안 차는데 이 벤처 전용 어라운드뷰 국산은 화면이 전체적으로 꽉 찹니다. 이보세요. 12.3인치 풀로 화면이 찼습니다. 3D 화면으로 이제 주행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3D 화면으로 주변 달리는 것을 직접 보면서 운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면 차선을 제대로 갖고 가는지, 전락한 정지선에 서는지 이런 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선에 정확히 한번 서봤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30km 주행 가능한 도로입니다. 사실 얼마나 좋은지 봐봐요. 차 지나가는 거, 바닥에 써져 있는 숫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보이며, 또 화각이 얼마나 좋은지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정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도구 다이얼로 이렇게 차량을 좌우로 돌려서 볼 수 있고요. 모드도 3D, 2D 다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화질과 엄청난 화각으로 이 벤처 안에서 차량 주변을 시원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달려봅니다. 그리고 한번 봐봐요. 달리는데 프레임이 얼마나 좋은지 비디오 처리가 아주 깔끔해요. 이게 바로 카존 360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어라운드뷰 제품입니다. 조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그 다이얼로 모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파스 지원 다 가능하고요. 12.3인치 풀로 화면을 꽉 채워서 3D 화면으로 보여주며 주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는 어라운드뷰처럼 70% 화면 나오고 30% 화면 나왔죠. 지금은 풀로 꽉 채워서 3D 화면으로 주행하는 현상입니다. 다른 어라운드를 보시면은 프레임이 딸려서 영상이 쭉 끊어집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30프레임을 꽉 찼기 때문에 영상 꺾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4 국산 어라운드뷰. 중국산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 뒤에 따라오는 차도 봐보세요. 엄청나게 멀리 보이죠? 사각 180도 이상. 풀 화면에서 이제 어라운드 화면으로 딱 반반 화면으로 보여주고 70대 30 화면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화면은 뭐냐,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좀 달려보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지나가는 그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찍혀요. 화질이 얼마나 깨끗한지 영상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렇구나, 이게 카존 어라운드구나 라고 한 번 더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도로 한번 더 시원하게 달려봅니다. 프레임을 좋다는 건 아까부터 말씀드렸고요. 이 제품은 벤처 전용으로 만들어진 시즌4 제품입니다. 2D 화면을 보면서 드라이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D 화면으로도 드라이브 할 수 있는 제품. 이것이 카존 어라운드 뷰입니다. 지금은 2D였고, 이건 2D 화면의 후방 화면을 보면서 달리는 영상입니다. 그럼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3D 화면으로 드라이브 하는 영상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제품이 바로 국산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든 어라운드뷰입니다. 시즌4 벤처 전용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제품. 소비자 가격은 160만 원, 소요시간은 7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